목요일 메인데이 9시 반 강의를 맡게 된 다이아몬드 데이 같은 박수입니다. 본사에서 사업설명이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 했을 때보다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저는 이런 큰 강의장에 사람들이 몇 명 없는 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에서 전공을 신발지식공학과를 전공했어요. 신발, 저희들이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마케팅을 같이 복수 전공을 했는데 저희 과에는 정원이 통틀어서 4학년, 1, 2, 3, 4학년 통틀어서 정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학과. 근데 제가 그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저한테 돌아오는 베네핏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발 회사에 지원을 하면 거의 다 저를 뽑아줘요. 왜냐하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학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 설명하기 전에 저는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지 나한테 이로운 일이 생긴다, 나한테 돈이 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느꼈고 부모님을 보면서 크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사업 설명은 시크릿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시크릿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한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들어온 회사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들어온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4년 5년밖에 안 된 기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을 사장님들한테 공유를 한다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사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김진희 스폰서님, 저에게 넘어온 엄마만 잡고 저는 김진희 스폰서님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근데 저희 어머님 때문에 이 사업을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잠시만요. 저는 어머님을 통해서 이 비즈니스를 만나게 됐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화장실이나 세탁실에 가보면 제 친구들 집에는 엘라스틱 샴푸가 있고 도구 비누가 있고 오이 비누가 있는데 저희 집에는 이상한 영어가 써있는 세탁 세제가 있고 주방 세제가 그런 걸 보면서 자랐던 친구예요. 저 그런 걸 보면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메이에서 나오는 주방세제, 세탁세제, 샴푸, 로션을 쓰시면서 보통 제 친구들 어머님은 가정주부로 남아계신데 연봉이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 소득을 올리시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셨다는 걸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 기존에 저희들이 마트에서 사서 쓰는 제품을 어머님이 광고를 하면서 관리비, 광고비, 생산비 이런 비용들을 1년에 2억에서 3억 정도를 수익으로 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입견은 전혀 없었던 아이, 남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이 좋은 타이밍과 좋은 그룹과 좋은 시스템에서 일을 진행을 하면 큰 돈이 될 수 있겠구나. 근데 아직까지 나한테는 와닿지 않은 일, 이런 일로 저한테 다가왔었는데 저는 이 시크릿을 제가 진행하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자랐던 친구예요. 제가 봤던 건 사람들은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큰일 난다, 너 빚을 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던 분들은 우리 일반 직장인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수입을 받고 있고 저희는 일반 직장인들이 다니는 살 수 없는 집에서 살고 말도 안 되는 수입을 올리고 있던 걸 전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으면서 컸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대만 2014년도에 시크릿에서 보내주는 대만 고상여행에 갔는데 아침에 조식 식사를 하는데 옆에 머리 빠진 아저씨 옆에 가서 사진을 찍으래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이야기한 아이작 회장님, 그 옆에 있는 분이 저희 시크릿을 다이렉트로 전환시켜준 벤디 부사장님이세요. 제가 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봤던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존 가격이 있는데 회원가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당신 나에게 멤버십이 되면 저렴한 가격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던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크릿을 선택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희들이 늘상 보고 있는 디올, 샤넬, 이런 구찌 이런 브랜드 옆에 시크릿이라는 매장이 백화점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쓰고 있는 가격보다
적게는 50%에서 70% 비싸게 유통되고 있던 제품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한다? 어? 이거 경쟁력 있겠는데? 이게 제 첫 번째 시크릿을 다루고 마음이었어요. 이건 태국의 시안파라곤 백화점인데 저희들이 뭐 손쉽게 볼 수 있는 디올, 샤넬, 구찌, 시세이도 이런 브랜드들 옆에 유통되고 있었던 브랜드랍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백화점 40개에서 600개 정도 되는 매장에서 일반 디테일을 하던 브랜드가 어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베티 부자님의 제안을 통해서 다이렉트 채널 하나 더 가지고 있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로 더 첫 번째로 느꼈던 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여행을 갔던 그런 트립에서는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자들은 40대에서 50대 기존의 영업 조직이 있거나 기존의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결과를 내던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시크릿을 선택한 두 번째 이유는 이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가지고 평범한 30대들이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지금은 뭐 대단한 리더로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때 제가 봤을 때 나보다 부산에서 3살 많은 형들이 5억을 이야기해? 10억을 이야기해? 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시크릿을 선택한 거예요. 제가 원래 대학교 신발지공학과를 졸업해서 제가 다녔던 직장들이고요. 제가 뭘 했었냐면 저는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면세점 같은 곳에 저희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게 제 직업이었어요. 제가 시크릿을 이 회사는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가 제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저희 브랜드를 입점시키다 보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브랜드를 입점시키는데 저희 시크릿이라는 브랜드가 이미 40개국에서 600개 정도 되는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어? 그렇다면 나는 이 제품을 검증할 필요가 없겠네라는 게 제 첫 번째 마음이었어요. 제가 기존에 하던 일들은 저 혼자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매장을 점포를 선택을 하고 매니저를 뽑고 이 점포를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군대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과 똑같은 행위를 점포 없는 곳에서 무점포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저는 저희 나이 또래 때 있는 친구들이랑 제가 시크릿을 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면 저녁에 퇴근을 하고 술자리를 가지면 술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야, 그 친구 무슨 차 샀대? 야, 그 친구는 처갓집, 누구 처갓집 좋은 데 만나서 집 얻어서 결혼했대. 야, 걔는 부모님이 무슨 가게를 차려줘서 돈 많이 번대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 30대에 있는 친구들은 직장 생활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겠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제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야 우리들이 직장 생활로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 200만원으로 화장품 한번 바꿔쓰고 인생 바꿔보지 않을래? 근데 이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이래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많이들 선택하시는 게 자연이에요. 76만 개가 생기면 75만 개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르겠지.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저도 이런 생각으로 시크릿을 만나서 조그맣게 자영업을 마쳐줬어요. 안산에. 왜냐면 저는 밖에서 미팅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뭐 맥주를 한잔 하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그럼 내가 뭐 가게 하나 해놓고 내가 한번 해보지 라는 마음으로 제가 수중에 모아놨던 돈 5천만 원을 들여서 가게를 얻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팔리질 않아요. 저는 이걸 제가 뼈저리 느끼고 있는데 자영업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모아놨던 돈으로 진행을 해서 뭐 큰 리스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쉽게 할 수 없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비즈니스. 내가 이 사업을 1년 동안 진행을 하더라도 1년 동안 진행을 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많이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진행을 하시고요. 저는 뭐 플랜 B 준비하셨나요? 이런 프리젠테이션을 보여드리지만 그냥 저희 스폰서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냥 생활용품 바꿔 쓰시지 않으실래요? 라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충이 뭐였냐면 제가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매장 점주들이랑 미팅을 하는데 그 점주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어요. 요즘 팀장님 정도 되는 나이 또래 있는 친구들이 매장에 와서 상담을 받고 신발을 신어보고 사진만 찍고 집으로 돌아간대요. 저희 나이 또래 때 젊은 친구들은 매장에서 사는 것보다 인턴십 사라는 건 모르면 바보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어떤 분이랑 마트 지금 매니저 하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백화점 마트가 불도산에 처할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마트에 가서 내가 발품을 팔아서 마트에 가서 사는 것보다 핸드폰을 열어서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이 쇼핑 방법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걸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험하시는 분들도 위기가 왔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나이 또래 때 있는 젊은 친구들은 설계사한테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보다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서 내가 보험을 드는 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3%까지 저렴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젊은 소비자들, 현명한 소비자들은 계속 내가 어디서 쇼핑을 해야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 계속 찾아다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종착역이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희가 원래 어디선가 하던 소비를 통해서 저희 수익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 LG 생활건강에서는 에이본이라는 미국에서 아미보다 훨씬 더 큰 회사를 인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미 에이본 재팬이라는 회사는 일본에서 많은 수많은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멤버십 가지고 있는 그 회사를 통해서 LG 제품을 넣어서 매출을 성장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교원, 웅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유수의 대기업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는 시대가 왔다? 라고 보시면 되죠.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비드 레트맨 쇼의 출연자인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고 당신 내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평가를 꺼주었다. 이 영상들 다 보셨죠? 저는 이 영상이 저한테 가장 와닿는 말이에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선배, 후배들이 제가 시크릿을 처음에 전달했을 때 너 안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말보다 우리 스폰서님, 저희 어머님을 믿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나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래의 가장 큰 산업이 될 거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수많은 부자를 탄생시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자랐어요. 저희들이 인정하는 이런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처럼 특별한 능력이 없는 친구, 특별히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빠르게 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등학교 졸업 예상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 어디선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접할 텐데 합법적인 회사에서 일을 진행해야지 너희들도 피해를 안 볼 수 있고 너희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안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다단계, 남들이 소위 말하는 다단계 시장이 2015년 기준으로는 800만 명을 이야기를 하고 5조 2천억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메이 91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람, 허벌라이프 뉴스킨 95년도, 96년도에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부자가 되어 있겠구나. 그런 분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서해나라에 사시는 아메이 초창기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시크릿은 이렇게 계속 네트워크 마케팅 성장 속에서 엄청난 부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보도 필요 없고 자본도 필요 없고 경험도 필요 없는데 저희한테 돌려주는 인쇄소득, 권리소득 이걸 상속시켜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스타예요. 저희들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왜 초등학생들이 그런 분들을 가장
처음 하는 직업일까요? 초등학생들도 저희들이 이야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리소득을 받는 사람, 인세소득을 받는 건물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초등학생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특별한 능력 없이 나의 말재주와 나의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인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걸 이미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원하는 인세소득, 권리소득 이런 돈들은 저희들이 인정하는 GD 같은 유명한 가수나 아니면 정말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큰 건물주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저희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고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지만 주변에 크게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다섯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한번만 잠깐만 뽑았다 드릴게요. 우선 제일 첫 번째로 합법적인 회사, 두 번째는 생필품을 취급할 수 있는 회사, 세 번째는 한국에서 선점인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을 통해서 외국에서도 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는 보상이 쉬운가, 이런 다섯 가지 정도를 검토를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선 저희 회사는 이 두 유대인이 이스라엘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사해에 있는 소금과 머드 베이스로 2005년에 화장품 브랜드를 설립을 해요. 2005년에 설립을 해서 약 9년 동안 60여 개의 제품을 통해서 40개국 600개 정도 되는 매장에서 리테일을 했던 브랜드예요. 그래서 많은 처음에 이 시크릿을 접하시는 분들은 제품이 괜찮다면 이 비즈니스 나쁘지 않겠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미 제가 느꼈던 이 시크릿에 대한 첫 번째 느낌은 이미 40개국 600개 정도 되는 매장에서 물건이 유통되고 있다라면 이 제품은 괜찮겠네 이런 감정을 좀 느꼈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2005년에 설립을 해서 한 9년 동안 1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베티 부사장님을 통해서 다이렉트 채널을 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멕시코, 한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독일, 올해 베트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회사도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와 마찬가지로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사예요. 그래서 내가 시크릿이 없어지더라도 내 나를 이 사업을 소개시켜준 스폰서가 없어지더라도 내가 피해볼 일은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리비라는 미국에서 신용평가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A+, 삼성전자 A+, 저희 회사도 A+라는 등급을 받고 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남자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처음에 접하게 되시면 내가 회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게 라는 이야기를 거의 대다수가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 회사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시냐면 거의 네이버에 물어보실 거예요. 저는 마케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 이런 경영학에 대한 거를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졸업한 지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됐는데 재무제표 보는 방법도 다 까먹었어요. 근데 경영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분이 어떻게 회사를 검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비리비라는 이 기관은 100년이 넘은 기관이에요. 이 기관에서 A+를 받았다는 소리는 이 회사가 뭐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성장률을 조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아멜이라는 회사는 87위, 뉴스킨이라는 화장품 회사는 97위인데 저희 회사는 2년 연속 성장률이 1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률이 2년 연속 1등이기 때문에 저같이 평범하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도 다이아몬드를 3년 만에 될 수 있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특별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면 내가 이 비즈니스를 선택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겠네 라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알았던 아메이 뉴스킨 허벌라이프를 봤었을 때 가장 저한테 큰 문점이 애터미 같은 브로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브로셔를 보시면 소비자가가 있고 회원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들었던 부분은 이 소비자가에 과연 사는 사람이 있을까? 도대체 나한테 멤버십이 되면 이 제품을 싸게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소비자가에 유통되고 있는 곳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의문점을 시크릿에서 완벽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이 토너가, 3만원에 쓰고 있는 이 토너가 면세점에서는 57불, 백화점에서는 77,000원에 이런 매장들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크릿은 절대 리스크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저희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지 않더라도 백화점 가격보다 50%에서 70% 이상 저렴하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눈에 힘을 빡 주고 강력한 목소리로 이 시크릿을 전달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중문 면세점에 들어가 있고요. 중문 면세점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제가 아까 3만 원에 쓰고 있다는 이 통화가 5만 5천 원에서 5만 8천 원에 유통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저는 뭐 화장품, 제 피부가 좋지는 않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해서 말을 하면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많이 보여드려요. 이게 제 조카예요. 제 조카인데 아토피가 이렇게 심했던 친구예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 조카가 아토피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영한테 저희 제품 써보세요. 아토피 되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다단계 제품을 안 쓴대요. 그래서 제가 마르세요 하고 그냥 냅뒀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서 계속 악화가 되니까 인터넷에 쳐보니까 시크릿이 아토피에 좋고 건성에 좋다라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 제품을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바디 사정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이렇게 좋아졌어요. 소금을 풀어서 얼굴에 소금물을 씻어주고 바디버터를 발라주니까 병원에서도 피부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건 시크릿의 제품력은 이거로 보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좋은 피부는 아니지만 저를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에게 미팅을 가면 세훈아 제품 얘기는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항상 들어요. 그래서 저희 정의자 스폰서님이 늘상 이야기하시는 제품 내용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시크릿은 이미 젊은 분들한테 제품력은 이미 검증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정하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브라이언도 저희 사업자, 김건모, 구준엽, 장우혁, 정가은도 저희 사업자인 거 아시죠? 정가은도 저희 사업자예요. 루비세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연예인들은 사실 TV 요즘에 많이 안 나오는 연예인이잖아요. 근데 전 국민이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태양. 근데 태양이 본인 집에서 샴푸를 놓고 쓰고 로션을 놓고 쓴다는 거예요. 이 태양이 온갖 화장품이 협찬이 들어올 텐데 본인 집에서 샴푸를 쓴다? 본인 집에서 저희 바디로션을 쓴다? 이 제품은 검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 시크릿의 제품력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피부가 아까 많이 호전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화장품 전문가도 아니에요. 화장품 전문가도 아닌데 제가 피부가 많이 개선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사이란 곳이 해수면보다 420m 아래에 있어서 12가지의 미네랄이 우리 사이에서만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르단 식약청에서 염화 나트륨같이 몸에 안 좋은 물질은 3.6배 적고 브롬같이 세포를 재생시켜주는 물질은 200배 이상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도 안 되는 분화수 같은 이 피부가 많이 개선되지 않았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TV에서 사회의 물이 아주 좋아요, 뼈와 관절에 좋아요, 건선 치유의 방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주간의 치료 후 건선의 심각성 지수가 감소됐다. 건성 환자의 48%는 완치되었고 41%는 뚜렷한 호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시크릿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앞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시크릿을 제가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 저는 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을 많이 보고 자랐는데 루비셀이라는 브랜드 아시죠? 루비셀이라는 브랜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르네셀이라는 브랜드가 또 나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잡지를 보니까 세라셀이라는 또 줄기세포 제품이 또 나왔다는 거예요. 기술이
특별하게 뭐 나에게 독보적인 기술이 아니라면 이 기술을 조금만 플러스 시켜서 계속돼서 조금 더 좋은 기술들을 통해서 화장품이 계속 유통이 되는데, 저희 시크릿 사회에 있는 소금과 머드는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독보적이네 라는 게 제 첫 번째, 두 번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독보적인 원료를 가지고 로레알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메이, 로레알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거지고요. 네. 이미 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로레알이라는 회사는 저희들이 뭐 이미 얘기했으니까 애텀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미팅을 하면 그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화장품은 한국 콜마에서 만들어요. 한국 콜마가 한국에서 정말 큰 기업인 건 확실해요. 한국에서 이번에 연매출 1조를 돌파했다고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로레알이라는 회사는 연매출이 34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에서 이 독보적인 원료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전문 직종에 있으셨던 분들도 제품의 퀄리티는 좋겠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파라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나요? 이 파라벤이 화장품에 들어가는 방부제인데 분자 구조가 여성 호르몬이랑 흡사해서 남자분들은 정자수를 감소시키고 여자분들은 여성암을 유발시키는 물질, 어린 아이들에게 성조숙 중 과잉행동 증후군을 유발시키는 물질이라고 TV에서 계속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 제품은 전 제품에 파라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가장 안전한 제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키우는 친구들에게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시크릿은 하지 마라. 하지만 너 아이랑 너 아내는 암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노벨상 받으신 분이 담배 피워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25%, 파라벤 들어가 있는 화장품, 욕실용품을 써서 암에 걸릴 확률이 75%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 파라벤이 아예 들어가 있지 않은 가장 안전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이 로션은 어떤 로션인지 아시나요? 암의 GNH 로션. 뉴스킨, 메디케이 제품에도 다 파라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한 10년가량 가장 많이 발랐던 로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파라벤을 많이 덜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파라벤이 처음에는 경각심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파라벤이 어떻게 내 몸을 혹사시키냐고 TV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가정용품, 로션, 화장품을 통해서 20번 이상을 쓰고 귀가 후에는 15번 이상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벤이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들을 화장품부터 생활용품, 모든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바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런 화장품들로 기초화장품, 헤어제품, 안티에이징에 좋은 제품,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마스크팩, 남자 전용 제품들, 헤어케어 제품들로 이 비즈니스가 진행이 됐다가 올해 10월달부터는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제가 아까 저희 팀 미팅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지금까지 시크릿은 파란색 뚜껑, 초록색 뚜껑으로 통해서 30대, 20대 부자들이 많이 탄생됐어요. 근데 이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이런 제품들로 통해서 40대, 50대 연세 있으신 분들의 말도 안 되는 부자가 많이 탄생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건강식품이 저희가 세븐포인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세븐포인트라는 회사를 인수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냐면, 아메이라는 회사는 59년도에 탄생이 됐어요. 59년도에 LOC라는 세제로 탄생이 됐는데, 72년도에 멀티비타민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예요.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가. 이 뉴트리라이트라는 회사를 72년도에 인수를 해서 뉴트리라이트가 아메이의 대표적인 브랜드이자 돈줄을 자리 잡게 됐어요. 이 세븐포인트를 인수했다는 소리는 아메이의 길을 걷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크릿은 선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선점이고 외국에서도 이 시크릿이 먹힐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메이가 2012년도에 아메이 매출의 전체 매출에서 40%가 중국 시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이 일본 시장, 그 다음이 5위 안에 한국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크릿은
아직 중국이 오픈하지 않은 그 회사다.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은 다 여기에 들어왔었어요. 그동안 아메이, 스키, 허벌라이트. 근데 시크릿은 여기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시크릿을 선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국가들에서 이미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 저희가 쓰는 가격보다 50%에서 70% 이상 비싸게 쓰는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에서 발생되는 매출이 6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시장들이 글로벌 원코드로 붙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시가 넘은 이 시간에도 여기 많은 분들이 이 시크릿에 대해서 듣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메이라는 회사가 에로시라는 세제로 시작을 했다가 많은 제품분들이 확장이 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먼저 등록을 해놨던 이런 분들이 많은 수익들을 올리고 있는데 대한민국 다단계 시장은 전 세계 3위 규모예요. 근데 아메이라는 회사는 91년도에 30개국을 오픈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150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50만 명, 허벌라이프는 30만 명, 애텀이라는 회사는 3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크릿은 2011년에 들어왔는데 9만 명에서 아직 10만 명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기존 사업자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은데 시크릿을 요즘에 전달하시면 시크릿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메이라는 회사는 현재 150만 명이 아메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수예요. 근데 100만 명은 고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40만 명에서 50만 명이 1년에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메이 누적 회원수는 7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시크릿은 아직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시장을 가져갈 수 있다. 시크릿은 10년이 안 되는 회사인데 작년 기준으로 33%로 성장률을 한국에서도 1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을 저희 발밑으로 따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처음에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저한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멕시코, 독일 제외하고 전 국가에 파트너가 다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크릿은 보상 플랜을 통해서 이런 국가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군대 동기를 통해서 애틀란타에 있는 약사를 하는 분에게 전달이 돼서 이분이 또 덴버에 있는 분에게 전달이 돼서 이런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시크릿은 해가 지지 않는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12시가 돼서 한국에서 자고 있으면 미국에서 새로운 매출이 올라오면 그 매출이 한국에 있는 저한테까지 100% 그 매출이 올라온다. 제가 뭐 영어 좀 잘하게 생겼나요? 네. 그런가요? 영어도 잘 못해요. 영어도 잘 못하는데 여기 있는 제 군대 동기를 통해서 이런 외국에서도 사업을 펼칠 수 있다. 근데 그 자본금이 208만 원이다. 그럼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크릿을 진행하고 있고요.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보상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 요즘 시대의 흐름이고 제품이 좋으면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내가 과연 돈 벌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저는 그런 고민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알아왔던 네트워크 마케팅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 정말 영업 조직이 있었던 사람, 정말 인맥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스폰서님이 그런 소득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을 따라할 수가 없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아직은 내가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난 그렇게 똑같이 따라할 수 없으니까. 근데 시크릿은 그런 일이 아니래요. 시크릿은 과거에 정말 어렵게 진행해서 수익을 올려야 했던 일들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30대 많은 부자들이 탄생됐다고 생각하고요. 시크릿은 사업의 조건이 내가 그냥 전 제품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내가 원래 쓰지 않던 제품들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쓰고 있던 샴푸, 린스, 그리고 바디워시, 스킨, 로션만 바꿔 쓰면
되는 일이래요. 근데 이걸 1년에 한 번씩 계속 사는 게 아니라 평생 한 번 사고 내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만 바깥 쓰면 되는 일.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알았던 네트워크 마케팅들은 이렇게 조직을 여러 개 관리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인맥에 한계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비즈니스. 근데 시크릿은 이런 다섯, 적게는 세 개에서 여섯 개의 조직을 관리하던 걸 두 조직만 관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쪽 조직은 내 위에 있는 스폰서와 함께, 한쪽 조직은 내 지인들과 함께 펼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리더분들이 시크릿은 AB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시크릿은 그 AB만 있으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예요. 내가 AB를 찾고 이 내 AB도 AB를 찾을 수 있게끔 혼자서 이 AB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수많은 스폰서들이 함께 돕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가다 보면 글로벌이 내 사다로 이런 흑인도 들어오고, 요 흑인들 이게 백인, 백인, 흑인 이런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내 사다로 깔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보너스는 팀 커미션인데, 저는 이 팀 커미션이라는 소리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저는 팀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알아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 첫 번째 보너스는 팀으로 발생되는 수단이 돼요. 시크릿은 내가 AB를 찾는데 이 AB를 통해서 내려가는 수많은 AB들의 매출을, 타인의 매출을 전부 다 공유해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만 유지하고 있으면. 근데 이 수당을 각 직급별로 수당을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시크릿 첫 번째 직급인 브론즈나 최고 직급인 크라운 로열이나 누구나 다 수당이 15%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만 쓰고 있으면 대수의 제한이 없이 내려가고, 내가 적은 쪽 기준 곱하기 15%에서 보너스가 나가고 남은 이 짜투리 점수들은 계속 누적되고 이월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한쪽은 적금을 드는 보너스, 한쪽은 내가 바로바로 출금할 수 있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대수의 제한이 없이 10대든 20대든 100대든 1000대든 계속 내려가다 보면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돈이 집중되기 때문에, 첫 번째 보너스는 꼭대기에 있던 아무리 두 줄을 잘 펼치던 한 주에 최대 2,500만 원, 한 달 기준으로 1억만 받아가라고 이야기하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너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내가 두 개의 팀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은 쪽 기준 곱하기 15%에서 내가 보너스를 받아가고 나머지 짜투리 점수들은 계속 누적이 되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너스는 내가 좌우에 AB를 소개를 했는데 이 AB가 일으키는 매출에 대한 커미션을 받는 보너스예요. A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대한 커미션을 받아가면 1,000만 원에 대한 20%, 200만 원. B라는 친구가 500만 원이라는 커미션을 받아가면 500만 원에 대한 20%, 100만 원. 이런 커미션을 1대에게는 20%, 2대에게는 10%, 3대에게는 10%, 4대에게는 10%씩 받아가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열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보너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진행하다 보면 관계식이 틀어지는 일들이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정말 에이스라고 생각했던 이 B라는 친구가 이 일은 하지 않고 이 친구가 소개한 이 친구가 다 약업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고 메인데이에 오라고 했는데도 연락이 없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내가 내린 이 B라는 친구가 1대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 친구가 이 커미션을 받아가고 저는 받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너 사업을 진행할 거면 얼른 메인데이에 나오고 사업을 안 할 거면 탈퇴를 해라.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관계식이 깨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크릿은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소개했는데 이 친구가 스타가 되면 이 친구는 자동으로 노매치가 되고 자동으로 롤업이 된다는 거예요. 또 중간에 노매치가 되는 친구가 있으면 이 밑에 있는 친구가 자동으로 롤업이 되는 보너스, 찾아가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세 번째 보너스는 12만 5천 원부터 10억까지 일회성으로 주는 보너스예요. 저는 이 보너스가 가장 강력한 보너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이아몬드 달성을 했을 때 커미션이 주급으로 한 2주 동안 벌었던 커미션이 한 1,5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커미션이 왜 이렇게 많은 커미션이 나왔냐면 플래티넘에서 루비를 뛰어넘어서 다이아몬드를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보너스가 소급된 거예요. 체크릿은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제가 많은 리더분들이 시크릿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으면 직급을 빨리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실버랑 직급을 액티브 에이전트에서 한꺼번에 뛰어넘으면 한꺼번에 말도 안 되는 주급이 들어올 거예요. 남들이 속이 이야기하는 월급이라는 돈이 그 들어오는 그 주급을 통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카톡을 하지 않아도 그 주급들이 돌아다니면서 리크루팅을 하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빨리 직급에 도전하시면 좋다. 하지만 내가 직급을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이 보너스는 없어지는 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을 모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보너스는 30만원부터 600만원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품위유지비라고 보시면 돼요. 30만원부터 60만원, 80만원 이런 개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팅을 할 이유가 없다 라고 보셔도 되는 보너스고요. 저희 시크릿은 저도 영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마감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많아요. 월 초가 되면 너 금매장 얼마까지 매출할 거야? 월 말이 되면 너 금매출 얼마까지 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 그런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을 수 있는 보상 플랜이라는 거예요. 내가 1주에 대한 이 매출을 정산을 하고 그 2주 뒤에 나오고 2주도 마찬가지, 3주도 마찬가지, 4주도 마찬가지 그 다음 달로 넘어갔을 경우에 내가 이미 받은 보너스만 없어지고 앞에 있는 이 3주를 묶어서 승급을 시켜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내가 이미 받은 보너스는 없어지고 앞에 있는 3주를 묶어서 승급을 시켜주기 때문에 마감이 없다, 배팅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금 빨리 끝났네요. 시크릿은 2012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6년까지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시크릿이 과거에 뭐 영업정지 당했던 것도 아시죠? 그런 시기에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시크릿은 곧 없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55위에서 32위로 성장을 하고 8위를 하고 9위를 하고 7위를 하고 5위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1억 이상 남들이 부러워하는 월천남, 월천녀가 300명 이상 나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희망공을 많이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저와 같이 고생하십시오 라는 희망고문이 아니라 이미 이런 결과들이 나와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시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은 희망정리는 뭐 우스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TV조선에서 아메이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30년이 돼가는 회사가 300명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크릿은 불과 4년, 5년 만에 이런 결과를 냈다? 근데 이런 시크릿이 30년이 지났을 경우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탄생하겠어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계속 시크릿은 성장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시크릿을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이 시크릿을 조금 진행하시다가 조금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3년, 길게는 5년 안에 그때 내가 시크릿 하고 있었을 걸, 그때 내가 그냥 10만 원만 유지하고 있을 걸 이런 생각들을 전 꼭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성공자가 제가 해냈으면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모두 해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버란 직급의 4주 동안 좌측에 8명, 우측에 8명 들어오면 실버란 직급이에요. 근데 이 실버란 직급을 유지를 하면 월소득이 380만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380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직장에서 월급보다 조금 많네요. 제 월급 정도 되는 수입이에요. 근데 이런 수입을 실버란 직급만 달성해도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다이아몬드란 직급이 되면 한 달에 3,800만원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냥 내가 생활용품을 208만원 주고 바깥 쓰는 일이라는 거예요. 시크릿은 사재기 배팅 마감 없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비트코인 뭐 그냥 이렇게 투자해본 분 있으신가요? 비트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정보일 때 돈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정보를 빨리 좀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야 그런 사기는 너나 해 라고 무시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최고 2,00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조금 내려갔을 때 아 이때가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제가 돈을 좀 넣었거든요. 10분에 1조 원 갔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 시크릿도 지금은 시크릿은 이 정보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 뉴스가 될 거고 상식이 될 겁니다.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 정보를 꽉 손에 움켜쥐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런 외국에 있는 교민수가 720만 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전 처음에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남의 이야기 아닐까? 유학하던 사람들, 외국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가져가는 매출들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크릿은 대수의 제한이 없고 글로벌이 원코드로 붙는데요. 사장님들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만 제품을 쓰시고 일주일에 한 명에서 두 명 정도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으면 2년 안에 이런 글로벌 매출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분들이 2014년도에 이렇게 방석을 깔아놓고 이 시크릿을 시작하셨어요. 여기 보이시는 분이 저희 모두에게 스폰서님이시겠죠. 정의자 스폰서님은 4년 동안 70억? 맞나요? 70억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앞에 보이는 사장님들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 보이나요? 이런 분들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런 자동차를 타면서 이 시크릿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 13분 빨리 끝났네요. 사장님도 피곤하실까봐 제가 좀 빨리 얘기했고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닌 인정이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시크릿을 처음에 들었을 때 시크릿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제 마음속으로 확 와닿지 않았어요. 저 올해 31살인데 시크릿 다이아몬드 되기까지 2년 10개월 걸렸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렇게 피부가 안 좋은 친구, 31살밖에 안 먹은 친구가 시크릿 다이아몬드가 됐어? 그걸 인정하시면 아마 사장님들에게 시크릿이 더 빨리 와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시크릿은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는데 너나 해 아니면 너 성공하는 거 봐서 할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화살을 맞는 일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난 오늘 거절을 하나 더 받았어, 이 거절 한 100번 정도 채우면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시크릿을 진행하면서 시크릿을 성공하기 힘든 것보다 시크릿을 안 했을 때 그냥 친구들이랑 부자는 누가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런 사람 도대체 누가 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모습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이 시크릿 진행하고 있어요. 시크릿 3년 정도 진행해서 제자 하나만 하자면 제가 이번에 5억짜리 집에 들어갔어요. 대출을 좀 껴서 들어갔지만 제가 과연 직장 생활을 했었다면 그런 집에 딱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 시크릿이 저를 바꾸게 만들었고 여기 계신 사장님들도 모두 다 바꿔드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꼭 다이아몬드 주급장 가시는 날까지 옆에서 저런 친구도 다이아몬드 했어 이런 자극을 줄 수 있는 일로서 성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